남부의 동명대학교에 새로운 애완견 놀이터가 탄생했어요. 이곳에서는 모든 애완견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작은 친구들이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아요. 애완견 놀이터에서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친구들과의 즐거운 소통이 기다리고 있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반려견 놀이터 동숲 개장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. 반려견과 와서 놀이 공간이 시 안에 있다는 것은, 도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대학의 자선을 활용한 시와 또 주민과의 공유 경제 개념이 아닌가 싶고요. 반려동물 관련 인력 양성, 그 다음에 연구는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겠나 싶어요. 대학에 있는 이 자산을 활용해서 더 나은 문화, 그 다음에 일자리, 경제 창출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동을 받고,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선을 넘어서 이렇게 학교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식 주민과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맙게 보입니다.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라는 이제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 용어가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동명대학교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많은 기관들과 협업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남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있겠습니다. 오늘 함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, 둘, 셋!